잠깐만요. 따뚱. 이 얘기 들었어? 새로 들어오는 신입 스펙이 장난이 아니래. 그 비주얼도 완전 만지시래. 만지? 아, 그래서 우리 만두사업 왜? 아니, 인성도 갑이래. 속이 아주 꽉 찼다던데? 자, 이쪽은 오늘 우리 만두 사업부에 새로 합류하게 될 신입사원 황희아 씨. 안녕하십니까, 신입사원 보자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회사 첫 출근이고 하니까 잘 뛰자랑 어때요? 갑자기요? 아니,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. 없으면 말고, 예, 없으면 말고. 아닙니다. 해보겠습니다. Drop the beat. 교자, 교자, 교자. 1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죠. 저 입사 첫날에도 회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었는데. 열피씨. 열피씨. 네, 팀장님. 아, 기자씨 인사해요. 우리 회사 1년째 열피입니다. 열피씨한테 뭐가 배울 게 많은 거예요. 1년 동안 만두를 2천만 봉투나 판매한 2천만 요정이거든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선배님. 아, 네. 아, 우리 RPC가 교자씨 사수를 좀 맡아줘야겠는데. 제가요? 응. 아, 게다가 RPC 별자리가 사수 자리지? 팀장님, 제 별자리는 사수 자리가 아니라 양자리라고요. 선배님? 양자리시구나. 네. 제 자리는 어딘가요, 선배님? 자리요? 교자씨 자리는 없는데. 우리 회사는 스마트 오피스라 자기 자리가 따로 없어요. 이렇게 떡하고 띡 찍고 짜라란, 자리가 배정되었죠. 선배, 그 우리 유페이스 말이에요. 교자씨? 교자씨가 왜? 어딘가 뭔가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? 어디가? 그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. 교자는 에지씨보다 RPC를 더 닮지 않았나? 아, 그리고요,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. 교자씨요, 신입사원 아닌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거래처랑 킥오프 미팅이 있어요. 교자씨가 인볼브한 이후로 첫 미팅이니까 일정 확인 후에 인폼 보내주세요. 그리고 이건 PT 기획안인데 내용을 좀 더 캐주얼하게 디벨롭해 줬으면 좋겠어요. 광고사에 레퍼런스 전달했어요? 사이즈 밸류에서 다시 준비한답니다. 근데 그 업체 캐파가 좀 부족한 것 같아. 다음에 캐파가 좀 있는 업체들로 리스트업해서 인폼하면 팔로우업해서 어레인지해주세요. 언더스탠드했습니다. 네, 아무리 봐도 신입이 아니라 선수라니까요. 분명 거기서 막 굴러먹던... 아니지, 뭐 하던 사람일까요? 회자랄, 들은 거 없어? 글쎄, 아직은... 아무튼 미스테리야. RP도 어메이징했지만 교자는 더 어메이징한 것 같아. 맞아, 아무래도 교자씨 크게 한번 사고 칠 것 같아. 팀장님, 혹시 예전에 저 본 적 있지 않으세요? 아니, 그 뭐랄까, 우리가 어디서 본 것만 같은 그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. 난 잘 모르겠는데.